자, 그럼 한번 초코 공장. 2월 14일 날 앵두에게 줄 초콜릿 만들어 가야지. 자, 유하, 아, 뭐, 나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한번 해볼 게임. 슈의 초코 공장. 정해진 시간 100초 안에 주문량을 모두 만드는 게임입니다. 어? 간단하네요. 눌러서, 담가서, 눌러주고요. Nope. 장비를 정지합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하나하나 해봅시다. 아, 이렇게 바로 빼야 되고요. 아, 이러면 하나 되는 거고. 자, 이제 밀크 짜가지고, 다시 내리고, 올려주고요. 근데 벌써 시간 절반 지났는데 왜 다시 왜 초코가 됐어요? 왜 다시 초코가 됐지? 나 우유를 넣었는데 우유를 또 넣어야 되나요? 한 번 분량으로 바로 없어지는 매직입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빼돌렸다고 혼낼 것 같은데요? 야, 우유 넣었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제가 한 번 짜서 써봤는데 바로 없어졌습니다 사장님. TP 버튼을 이용해 땅콩 하나 뺀다. 네 가지 색 중 하나를 고른다. 적당히 색이 펴지면 버튼을 눌러서 뺀다. 누르고요. TP 노란색. 이걸 눌러서 떼. 어, 완성됐네. 이러고 주황색 한번 만듭시다. 주황색 누르고 내리고. 이건 빨리 빼도 되네. 여기서 빨리 빼가지고 그래도 색깔. 어? 아, 사장님 납품 기한 이렇게 짧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사장님 이거 아니 이렇게 대량 주문하시면서 내일까지 달라면은 아이고 우리 측에서 못 해드려요. 아니 우리 공장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아, 일단 밀크 짜고. 오케이 넣어 올려. 이거 땅콩 하나 넣어. 밀크 짜. 주황색 하나 해. 올려. 아, 내려. Nope. 빨간색 이건가? 오케이, 적당히 하고. 자, 초콜릿 하나 더 만들어. 아, 사장님 이거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거 야근 각이에요. 적당히 하고. 이건 뭐야? 사장님 이거 너무 뒤늦게 발품 넣으셨는데요? 큰일 났네? 아무 짜자. 갈색. 오케이. 못 깼어. 못 깨진 거예요, 방금? 아, 사장님 이거 진작 발주를 넣으셔야지. 분홍색의 옹순이 초콜릿. 코 초콜릿에게. 일단 한번 짜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4개 만들어. 하! 안 됐어. 일단 짜. 랜덤하게 맡기자. 랜덤 미신에게 우리를 맡겨. 이거는 건드려만 주고 이거 2개 한번 빼고 내리고 짜고. 아, 올리지 마. 아, 올리지 마가 아니라 빨리 올렸어야 했어. 이거 하고 그냥 짜. 일단 짜고 봅시다. 이거 납품 기한 맞추려면 됐다. 밀크 짜고 프렌 내려온 다음에 그냥 이거 짜고 다시 해주고 노랑 색깔 해. 주황색 두 개 남았다. 40초 여유 있다. 사장님 이번에는 납품 기한 제대로 맞춰드릴게요. 됐어. Nope. 왜 안 된대? 됐잖아요. 아! 오케이. 지금 짜면은 내리면서. 왜 안 돼요? 아! 왜 지나가? 자, 지금 짜보자. 됐다! 그치! No. 하나 됐! 색을 맞추라고요? 아하. 아, 딸기. 아, 무빙! 밀크 해주고, 프렌 내리고. 아, 사장님들, 직원 좀 뽑아주세요. 아, 근데 얘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요? 뭐야 이상하게 됐어. 어린이들 하라고 만든 게임 맞냐고. 아니 잠시만요, 이거 깬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 중에서? 아니 이거 몇 세 이용가예요? 아, 이거 진짜로 제조가자 제조회사 공장 사람들도 이거 못해요. 전체 이용가라고요? 보통원지 일제대로 안 합니까? 이러면 월급이고 뭐고 없어요. 공개가요 길 이번에 깨면 만원. 이번에 깨면 만원이라고요? 저분이 납품 넣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일단은 이걸 한번 공략해봐야 돼요. 부셔지고 좀 더 빨리 해보자. 조금 덜 들렸을 때. 그래. 됐다. 이거 알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저게 좀 더 올라가 있을 때. 안 되고 내려올랐을 쯤에. Nope. 아, 안 되고. 자, 갑니다. Nope. 이때. Nope. 좀 더 늦게. 됐다. 지금 이 타이밍. Nope. 안 되는데요? 아, 일단 이거 핑크 먼저. 핑크 타이밍은 언제였죠? 나 핑크 타이밍도 까먹었는데요? 좀 더 연습해 봅시다. 지금 짜면은? 그래 딱 지금 이럴 때. 그죠? 근데 다 이건데? 나 얘만 연습했는데? 어떡하죠? 사장님 이거 제 파트 아닌데요? 쏘고 짜고 내리고. 하나 됐어! 근데 저 이거 빼빼로 만들어 못 봤는데? 월급은 주셔야 돼요. 타이밍 알아? Nope.
아, 아 사장님 이거 아 이거 기계 고장 났어요. 리페할 만했는데. 덜컹 그렇지? 아 우유 더 짜 써야 되는데. 아 사장님 미안합니다. 완전히 박지시네요. 박지 아닙니다. 박쥐입니다. 이러면 된다. 그지. 이거 땅콩 하나 넣자. 딸기 하나 넣고 비슷할 때. 그렇지. 됐어. 어? 그렇지. 딸기 짰는데. 딸기 짰잖아요. 사장님 기계 고장 났어요. 지금 빨리 하고 주황해. 그렇지. 됐어. 사장님. 초록색 하나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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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땅콩 세 개. 어 이거 가. 됐어. 사장님 1초만 주세요. 사장님 우리 소녀대사 큰일 났어요. 자르지 말아주세요. 오토원 씨, 당신 해고야. 아니, 그 땅콩 하나가. 사장님, 저 자르지 마세요. 저 갈 데 없어요. 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 자,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지금, 딸기 짜고? 사장님, 미안해요. 내가 아까가 최전성기였어요. 미안해요, 사장님. 아니 우유 짰어야 되는데. 덜컹. 아 우유 짜. 아 빨랐어. 아 미안해요 사장님. 시간이 없어요 사장님. 지금 이거 아니면 진짜 인생 망해요 나. 아니야 8초. 지금 됐어. 사장님 내가 광명 찾게 해드릴게요.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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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아니 이거 성공했잖아요. 사장님 자리를 물려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아니 감히 나를 회사에서 내쫓는다고? 내가 지금 어? 연매출 지금 몇십억의 엄청난 공로를 달성했는데 나 이만큼 지금 수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해고를 시킨다고요? 재료액을 다 썼다고요? 아...